when you hear that. Oh, 오늘은 또 어떤 미친 짓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단식을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또 이거 하려고 열심히 살을 찌워왔거든요. 초자식 다이어트, 극단적인 다이어트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단식 다이어트는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3일 단식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식이 뭐야? 물만 먹는다고. 근데 나는 물만 처먹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운동까지 할 거야. 왜냐면 나는 수분만 빼는 그런 다이어트 하기 싫거든. 재밌겠다 얘들아. 너네도 좋아해주고 나도 재밌고 이게 얼마나 좋은 컨텐츠야. 여기 보이지? 72시간 남은 거. 얘들아 시작했다. 자, 곽혈수는 추석 동안 존나게 처먹어가지고 돼지가 됐는데 과연 몇 킬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저번에 48킬로까지 뺐는데 얼마나 이 새끼가 많이 처먹어가지고 쪄왔을지. 53.4kg! 와, 여러분, 저의 눈바디 추석 동안 개처먹고 또 살이 쪘고요. 내가 전 다이어트 영상에서 떼어놓은 허벅지가 또 달라붙었어. 이 새끼들이 또 친해졌어.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친해진다니? 배가 이게 뭐니? 가지고 이렇게 짜바랐다? 화장도 지우고 존나 운동할 것 같은 복장으로 입고 왔죠? 자, 어디 갈 것 같으세요? 헬스장 가야지. 운동해야지. 처먹은 걸 인정하고 살찐 걸 인정하고 운동을 하면 된다. 저는 단식을 하시면 헬스장에 가서 공부, 러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 살쪄가지고 말할 때 턱살 여기 잡히는 거 보이세요? 하지만 제가 개빡치는 게 아래로 숙이면 이렇게 턱살이 이렇게 접힌다? 살이 원래 말르 이게 마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살짝 숙여도 이게 턱살이 안 잡혀. 살찌잖아?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해도 봐봐. 접히는 거 뭐야? 이게 존나 빡친다고 얘들아. 아, 여러분 헬스장에 왔고요. 스트레칭부터 갈겨줬습니다. 저의 관절을 위해서.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천국의 계단을 속도 6에 20분을 타줬습니다. 이거 워밍업이에요. 이걸로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저의 다이어트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서 러닝머신으로 가가지고 존나게 뛰어줍니다. 러닝머신은 속도 9에 4분 달려줬고요. 속도 6에 2분 걷습니다. 이거를 5번 반복합니다. 또 TV에서 아시안게임이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멋진 선수들을 보면서 열심히 뛰어줬습니다. 식단이랑 공복 유산소 둘 다 하면은 100% 빠져요. 안 빠진다? 그거는 본인이 많이 쳐드신 거야 뒤에서. 땀으로 젖은 저의 모습. 체지방 맥스인 내가 뛰면 저렇게 땀이 많이 난다. 살 빠지면 또 땀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와서 종아리에 알을 풀어줍니다. 뛰면은 종아리에 알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폼롤러로 관리를 해줍니다. 사실 종아리 알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다리는 종아리 알이 없는 다리란 말이야. 매끈한 다리란 말이지. 여러분 제 계열받는 게 운동하고 와서 아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 근데 어머나 엘리베이터에서 감자튀김 냄새가 나네. 와 냄새가 돌아버린 거야? 어쩌겠습니까? 참아야죠. 3일 단식 하겠다고 했는데 1일차부터 실패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한다? 오마이갓.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포기해 그 목표까지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잖아. 나 웃기잖아 야. 나 이미 다이어트 할 거야. 포기해. 얼마나 하여자 같아? 어? 부끄럽잖아 나 자신이. 저는 하겠다고 하는 건 무조건 목표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감자튀김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감자튀김 먹을 순 없죠. 방금 헬스장 갔다 왔는데 또 운동할 거예요. 왜냐면 3일 만에 확 달라지는 모습을 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혈수의 광기홍트 제 채널에 재생 목록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에서 운동을 갈겨주도록 하겠습니다. Ready? Let's hit that music. Time is here we go. Knees up. As high as you can. 다리가 썩는 느낌. 여러분 단식 시작한 지
안 보여. 단식 시작한 지 67시간 됐거든요? 아니 67시간이래. 나 대가리 안 돌아가니? 5시간이 됐어요. 슬슬 배고프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제가 추석 연휴 때 삼시세끼 다 처먹었어요. 삼시세끼 다 처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근데 어쩌겠어요. 참아야겠죠. 우리는 72시간 동안 이슬만 먹고 살아야 돼요. 이슬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물만 처먹어야 되는 게 진짜 인생이 고달프다. 그치? 5시간 됐는데 벌써 힘들어. 어쩌면 좋니 얘들아? 그냥 72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나 까마득해. 와, 성공한 사람들 대단한데? 아니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운동을 빡세게 하진 않았겠지. 그래도 존나 대단하신데 다들? 뒤질 것 같아. 아 진짜로 나 지금 샐러드라도 먹고 싶어. 진짜로 너무 힘들다. 그리고 51시간 남았거든요? 존나 힘들어요. 너무 어지러운 거야. 내가 이 단식 다이어트를 하루 했잖아. 벌써 눈바디가 달라진 게 느껴진다? 대박 아님? 봐, 나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여? 카메라 잡은 손 떨리는 거 보여?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오늘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말이지 추석 동안 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어. 삼시세끼 다 처먹고 끼니마다 군것질까지 했어. 아이스크림 두 개씩 먹었어. 그래서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여섯 개씩 먹었어. 근데 확 단식을 하니까 내가 지금 어지러워서 뒤져버리는 거야. 샐러드나 닭가슴살이나 뭐라도 먹고 싶어. 아 요즘 샐러드 맛있는 거 잘 나오더라. 샐러드를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샐러드를 애초에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 나 맨날 초저식으로 다이어트 한다고 방울토마토 조금 먹고 닭가슴살 조금 먹고 물도 시발 맛대가리도 없고. 아니 시발 맛대가리가 없어. 물이 그냥 아 시발. 내 일주일 만에 5kg 빼는 그 다이어트 브이로그 있잖아요. 욕을 많이 했어요. 아 왜 이렇게 욕을 하냐. 욕 좀 하지 마라. 존나게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식단하고 그렇게 운동 한번 해보 보세요. 여기 안 나오나? 존나 나와요. 저 정도면 굉장히 온화한 수준이에요. 왜냐면 제가 욕만 하지 뭐 때려 부시진 않잖아요. 그쵸? 남한테 짜증도 안 내고 여러분들한테 짜증 내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처럼 해보세요. 진짜 빡쳐서 다 던질 수도 있어 진짜로. 아 몰라. 나 지금 사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아니 그냥 너는 떡볶이라는 말을 입에서 꺼내지 마. 그렇게 입에서 꺼내면은 더 먹고 싶어져 얘야. 알겠니? 너는 인스턴트를 입에서 꺼내지 마. 더 처먹고 싶어. 꺼내지 마 입 밖에서 짜증나니까. 알겠어? 나 지금 인성이 개 터지려고 하거든? 아니 사실 이미 벌써 터졌어. 나는 단식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방울토마토나 닭가슴살이라도 조금씩 줍줍 해먹으면서 초절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이거는 씨바 이거는 아닌데? 나 지금 너무 어지럽고 너무 속쓰린데? 나 지금 포기하고 싶은데?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거든요? 3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니까 좀 괜찮네 몸이. 제가 이틀 전에도 쿠팡 갔다 와가지고 몸에 피로도가 좀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단식을 하니까 제 몸이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거 뭐예요? 운동복. 그래서 또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운동해야죠. 그만큼 많이 처먹었잖아.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마세요. 특히 다이어트에서는 자기 합리화 하잖아요. 그럼 끝장나요. 아 몰라 마라탕 시켜 떡볶이 시켜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나는 돈이 없어. 거지야. 금수저도 아니야. 난 어쩔 수 없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이 상태로 끝나지 말라는 거야. 사회가 나를 만들어 이렇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 아 난 거지야. 난 금수저도 아니고 난 돈이 없는데? 그럼 쿠팡 알바라도 나가야겠네? 이렇게 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저도 이번 연도 4월까지는 되게 자기 합리화를 많이 했었는데 인생에서 도움은 안 되더라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 게 아 난 살이 쪘어. 아 너무 힘들어 다이어트. 내 몸뚱아리는 살이 잘 안 빠져.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 아 운동해야지. 아, 식단 해야지. 어차피 굶고 어차피 조금 먹고 이러면 살은 다 빠진다고. 그럼 뭐 안 빼도 돼. 근데 빼려는 분들은 계시잖아.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위에 자기 합리화를 안 하는 사람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못난 거를 인정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 못난 거에서 멈추면 안 돼.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할 거예요. 펄수의 광기 홈트. 제가 헬스장을 오늘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월수금만 끊어놨거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 끊어놓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목요일이라 서 헬스장을 안 끊었기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요. 그래서 오늘은 홈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기 싫네. 그래도 해야지. 야 너 성장 못할 거야? 너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해? 그렇게 한심한 사람으로 계속 살 거니?
넌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아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하자. 어우 하기 싫어. 말 좀 그만 씨부리고 할게. You ready? Let's hit that music. Hymies, here we go. 오늘도 홈트를 가르쳐주고요. 우리 캐시 언니 온몸 조직이 유산소 운동을 해줍니다.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추합니다. 어떻게 운동을 하는데 이게 멋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제 앞에서 좀 많이 떠들잖아요. 아가리 닫고 운동이나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가리를 닫으면은 분량을 채울 게 없어요. 물 처먹는 것만 찍어가지고 5분 나올 순 없잖아요 영상이. 여러분들 또 영상 긴 거 좋아하시는데 이거를 한다? 3일 만에 체지방이 싹 빠집니다. 진짜로 구라가 아니라 제가 저렇게 무표정으로 하잖아요. 속으로는 개쌍욕이라고 있어요. 아 주악밥처럼 보이는데 저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 해보세요. 뒤져요. 그냥 지옥보다 더 지옥이야. 감옥보다 더 감옥이야. 지옥 구경 한번 해보고 싶다. 곽혈수 다이어트 따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티파니 언니의 허리 운동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티파니 언니의 허리 운동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다음날에 타누스한테 쳐맞은 것 같이 허리가 진짜 두동강 날 것 같거든요. 근육통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그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참고 해줍니다.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도 하지 마세요. 디스크 더 터집니다. 운동도 다 하고 씻고 왔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게 물단식은요. 절대 찬물을 드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을 드세요. 저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물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물을 마시니까 막 위액이 막 승천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위액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진짜로. 뜨신 물을 먹으니까 확실히 속이 편안하고요. 맹물도 저는 비축. 따신 물을 먹으면은 굉장히 몸에 포만감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물론 뭐 밥 처먹은 것만큼의 포만감은 없어요. 당연히.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눈바디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눈바디는 마지막 날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상 다이어트 고수의 말씀이었습니다. 45시간 확실히 초절식보다는 단식이 더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왜냐면 물만 처먹는 거잖아요. 3일 동안 쫄쫄 굶으면서 운동하면서. 풀떼기도 나한테는 소중한 것이었구나. 왜 달걀을 먹으면서 불평불만을 했을까. 마라엽떡에 넣어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 달걀 하나도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나는 왜 달걀을 먹으면서 불평불만을 했을까? 그 닭가슴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 나는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근데 단식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음식이란 것은 존나게 소중한 것이다. 와 여러분 지금 저녁 7시인데 배고파서 뒤져요. 여기서 포기해? 말이 안 돼. 내가 지금 씨바 내가 30몇 시간을 지금 버텼는데 여기서 포기해? 아니 절대 포기 못해. 와 진짜 나는 뭐 치킨 떡볶이 짜장면 탕수육 마라탕 뭐 이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나는 샐러드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인스턴트까진 바라지도 않아.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사람 사는 거 아니라고. 태생적으로 마름이 아닌데 마름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마름을 유지하려면 강박증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건 몇 칼로리? 아 이거 먹으면 살쪄. 탄단지 지켜서 먹어야지. 아 오늘은 운동 가야지. 이런 강박이 어쨌든 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게 진짜로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유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의 외적 모습이 카메라에 비추는 직업이 많죠. 아이돌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돌분들 중에서 저보다 어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진짜로 존경합니다. 제가 많이 배울 점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내가 뭐 아이돌이야? 탑 연예인분들 보시면은 일주일에 행사가 몇 개 잡혀있고 스케줄이 막 많이 잡혀있잖아.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난 그냥 방구석 백수거든. 이런 내가 굳이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유지를 안 하거든요. 추석 때도 존나 처먹고 막 이랬거든. 내가 작년에 165kg에 43kg를 3개월 동안 유지를 했었어. 아이돌처럼 진짜 마른 몸을 3개월 동안 유지를 했거든요.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굳이? 근데 유지를 하면 내가 존나 불행해. 유지를 안 하면 존나 행복해. 저는 오늘도 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고요. 못 버티기만 하면 막 뒤졌다. 못 버티잖아? 너 그냥 영상 올리지 마. 쪽팔리니까. 너 무조건 버텨. 여러분 오늘만 버티고 내일 아침까지만 버티면 돼요. 50kg 돌파했죠? 내일 40kg 때 간다 나. 내가 보여줄게 얘들아. 자기 합리화? 그런 거 안 하거든. 특히 다이어트 할 때는. 알지? 자기 합리화해서 달라지는 거 없다는 거. 자신한테 도움 안 되는 거. 그래서 나는 내일 40kg 때 앞자리를 바꿔버릴 거야. 3일 만에. 아 모르겠고 내 지금 힘들어.
도저히 헬스장은 못 가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헬스장 가서 뛰겠습니까? 3일 굶고 헬스장 가서 뛰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홈트를 할게요. 내가 티셔츠에 있는 말이다 그럼 가서 뛰었어요. 근데 나는 인간이야. 근데 여러분 홈트로도 충분히 살은 빠집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식단과 홈트를 병행하면 빠져요. 나 헬스장에 못 가서 다이어트를 못해 이러면서 합리화하지 마세요. 요즘은 홈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아침 9시부터 이러고 있는데 미칠기 직전이지만 해볼게요. 26시간 남았는데 할 거야. 해야지. 해야지. 살 빼야지. 빼야지. 다음날 앞자리 사 만들어야지. 안 먹고 운동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쉬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 인간미 있는 모습이야 진짜. 너무 힘든데? 1시간 운동 완료했고요. 이렇게 힘들게 운동했는데 물밖에 못 처먹는다는 사실이 존나 역같고요. 지금 굉장히 빠기쳐요. 내가 지금 만으로 20살이야. 많은분들이 믿지 못하시는데 이제 20살이고 03년생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10년 뒤에를 생각해. 30살이 돼봐. 그땐 내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유명 유튜버가 돼서 편집자를 여러 명 놓고 열심히 채널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사업을 하든 내 밑에 편집자를 여러 명 두든 공통점이 뭐야? 내가 나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얘들아. 나 바보가 됐니? 역시 사람이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돼 뇌에. 나 어쨌든 그 직원들을 지휘해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지. 근데 지휘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존나 게을러, 목표 세우면 이루지도 못하고 열정 없어 이런 사람이면은 되겠어? 지휘하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도 못 버티면은 내가 10년 뒤에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내가 나조차도 제어를 못하는데 내가 누굴 관리하고 누굴 지휘하고 누구한테 월급을 주고 누구를 일단 나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년 뒤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단식을 해요. 뭐 10년 뒤에 살아있을지 안 살아있을지도 몰라. 죽었을 수도 있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거를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잖아요.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어도 세워야 돼. 저의 다이어트를 따라해보면서 저의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보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박혈수 다이어트를 한번 하잖아. 다른 일들은 다 너무 쉬워 보여. 왜냐면 내 다이어트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론 방법은 안 좋아요. 방법은 안 좋지만 이것도 했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침대 하고 누워있기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는 거 첫 번째 단계를 다이어트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 마르고 싶어서 살 빼는 것만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죠? 목표가 없으신 분들 침대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계속 누워있지 마시고요. 뭔가 목표라도 세우세요. 곽결수 다이어트를 처음부터 목표를 세우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가기 이런 간단한 목표라도 세우고 그걸 이루는 거를 목표로 해보세요. 그걸 이뤘어? 다음 목표, 다음 목표, 다음 목표 이러면서 사람이 나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저도 몇 개월 전에는 진짜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고 그랬어요. 저 우울증 있었어가지고 정신과도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이상한 정신과를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정신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과를 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계속 약만 먹고 내가 무슨 약쟁이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정신과가 답은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정신력으로 인생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약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이상 혈수의
강이 마쳤고요. 내가 더 단단해져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우리 고양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더 잘 돼야 우리 엄마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성장을 해야 자취도 하고. 아우 배고파. 아씨 말 짓거렸더니 또 배고파. 물 마시러 갈게요. 저는 라면 냄새 미쳤거든 진짜. 원래 라면은 냄새 맡을 때가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아니 사실 그냥 먹어도 맛있어. 진라면이야 열라면이야 뭐야 이 탄수화물의 향기, 이 MSG의 향기.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이웃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진라면인 것 같아. 나도 가서 좀 먹으면 안 되냐 한 젓가락만? 안 되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여러분 몇 시간 남았게요? 17시간 남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얼굴이 지금 굉장히 얄쌍해졌어요.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참크래커가 먹고 싶습니다. 네 맛있겠다. 저는 참크래커가 너무나 먹고 싶지만 꾹 참고 우리 애들과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아무 힘이 없었거든요. 뭘 할 힘이 없어. 근데 그래도 애들은 놀아줘야죠. 힘들어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고양이가 인간보다 훨씬 빨리 죽잖아요. 어쨌든 수명이 10년, 20년 안에는 다 죽는데 얘네 3일이 우리의 하루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얘네 시간이 빨리 간다 이거야. 그 3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돼가지고 얘네 1년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 안 되지. 놀아줘야 됩니다. 단식 다이어트 2시간 남았을 때입니다. 그냥 말이 안 나와요. 힘들어서 눈도 겨우겨우 뜹니다. 털 깎고 속도 안 좋고. 뭐 단식이 뭐 디톡스가 된다, 기름진 걸 많이 처먹는 인간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데 모르겠고요. 그냥 존나 어지럽고 존나 토나올 것 같고 존나 인성도 쓰레기가 되고 존나 예민해지고 그러거든요. 아 이건 너무 힘들잖아. 걸을 힘도 없어요. 진짜 미쳤다. 이건 너무 힘든 거야. 누워서 입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누워서 입 움직일 힘밖에 없다. 목소리도 안 나와요 심지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곽혈수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다이어트 저는 존나 체지방 맥스에 허벅지 살도 존나 붙어있고 뱃살은 말해 뭐해 미쳤는데 다이어트 후는 쫙 빠졌습니다. 엄마도 저한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뭔 짓을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3일 만에 4.8kg 뺀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너무 많이 빠져서 굉장히 놀랐고요. 대박이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 단식이 끝났고 일단 이 다이어트의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얼굴 살이 빠져요. 지방을 단기간에 존나 쳐낼 수 있어요. 제가 턱살이 존나 빡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턱살이 좀 잡히긴 하는데 그 전처럼 미친 듯이 잡히진 않거든요. 그런 점이 좋고요. 3일 동안 물만 줄줄 처마셔가지고 음식에 돈을 안 쓰게 됐어요. 부자가 된다. 피부가 맑아진다. 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슬만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맑아지겠습니까? 비율이 좋아 보인다. 살 빠져서. 그리고 단점은요, 제가 초절식 다이어트를 했었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도 단점을 말했는데 기력이 없으니까 체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생기고 정신병 걸릴 것 같고요. 그냥 다예요. 장점 4개 그 외 다. 거기서 말한 단점의 2배예요. 어지러운 게 초절식의 2배, 토 나오는 게 초절식의 2배, 예민한 게 초절식의 2배, 기립성 저혈압 존나 심해지고요. 그러니까 초절식 다이어트도 예민해지는 거 맞거든요. 단식 다이어트 2만 배 더 예민해집니다. 누가 길에서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 사람을 바로 두동강 낼 수 있을 정도로 인성이 빠집니다. 참 대단한 연이다. 너도 참 독한 연이야. 제가 이 다이어트를 언제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결혼식을 해, 화보를 찍게 돼, 유명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 시상식에 드레스 입고 나가야 돼, 그러면은 해요. 왜냐면은 잘 보여야 되는 자리잖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카메라로 찍고 있고 영상까지 찍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겠어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다이어트를 다시 할 것 같다. 아 지금 솔직히 말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잖아 얘들아. 왜 힘이 없겠어? 안 먹어서 힘이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초절식 7일한 거랑 단식 3일한 거랑 효과는 똑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단기간에 살을 빼야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 나 단식 3일 할 거야 vs 초절식 7일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어. 나보다 몸무게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8kg까지 뺄 수 있다고 봐요. 진짜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미칠 수도 없어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미쳐? 외적인 관리를 어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직업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한 번 더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뭐 좀 먹을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블로그에 더 자세하게 쓸게요. 독한 년이야 인연.